반갑습니다. 공간의 가치를 만드는 파피오 스튜디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인테리어 조명 업체 중에 빛이라고 온라인에서 주력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브랜드인데요. 분당에 있는 오프라인 쇼룸에 좀 나왔거든요. 어떤 조명 기구들이 있는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층의 쇼룸을 한번 볼까요? 1층은 방등이나 주방등 것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이런 감각적인 등도 방에 혹은 거실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레일 등도 이렇게 멋진 디자인들이 있네요. 이런 거는 아가들 방에 사용하는 천장등 같죠? 왔는데요. 보니까 2층은 식탁등, 현관등, 벽등, 비츠 바리솔 등을 전시하고 있네요.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이 멋진 등들 보이시죠? 자, 요즘 많이 핫한 디자인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북유럽 감성에 맞는 깊은 펜던트 등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갤러리 벽등. 자, 이런 자개로 되어 있는 등도 다이닝룸에 설치하면 굉장히 멋지거든요. 바람이 불면 자기끼리 부딪히는 이런 아주 좋은 소리가 나요. 한번 볼까요? 가격도 굉장히 착하네요. 3층 전시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3층은 비치에서 커튼, 그 다음에 블라인드, 그리고 이제 바스에 관련한,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조명하고 떨어질 수 없는 중요한 인테리어의 요소이니까요. 같이 전시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커튼 좀 볼까요? 자, 타일도 있습니다. 좀 볼까요? 이런 테라조 타일로 포인트를 주는 것도 굉장히 좀 멋진 공간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수전들 이 색깔 봐요. 너무너무 트렌드에 색깔 이렇게 딱 매칭해서 전시해 놓으신 것 같은데요. 타일과 이 수전의 색깔이 너무나 잘 어울립니다. 골드 수전 같은 거 이렇게 하나 놔두면 너무 이쁠 것 같죠? 자,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그 바스 쇼룸, 비치에서 해놓은 쇼룸 한번 구경해 볼까요? 굉장히 트렌디하고 이쁜 것 같아요. 선호하고 있습니다. 전시되어 있는 타일 좀 볼까요? 자, 포인트 타일들 굉장히 트렌디하죠? 색감들이 올 봄에는 이런 편안한 색감들이 좀 유행을 할 거기 때문에 이런 편안한 색깔의 타일과 포인트가 되는
어떤 조명 혹은 수정 이런 색깔들 잘 고르면 큰 공사를 하지 않고도 감각적인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악세사리들 볼까요? 바스 악세사리들, 골드, 블랙, 크롬. 자, 여러분 오늘은 인테리어 조명 브랜드인 비츠의 오프라인 쇼룸을 좀 소개해드렸는데요. 그게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자, 이렇게 큰 인테리어 공사가 아니더라도 블라인드나 커튼, 조명들만 교체해서 인테리어를 한 듯한 느낌을 주는 것도 좋은 인테리어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뵙고요. 인테리어에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 파트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